그 공학은 뭘 사용하는가 하면 MKS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GI 단위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MKS 단위계예요. MKS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길이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메다로 쓴다라는 말이고요. K는 뭔가 하면 질량이나 중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뭔가 하면 시간인데요. 시간은 세크, 그러니까 초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MKS 단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MKS로 환산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죠? 요걸 환산을 하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12승, 아래로 12승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1보다 작은 거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의 3승 배가 되는 거는 키로고요. K로 나타내고 키로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6승은 M으로 나타내고 메가고요. 10의 9승은 G로 나타내고 기가고 10의 12승은 T로 나타내고 테라입니다. 예,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은 C로 나타내고 센티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M으로 나타내고 밀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은 U로 나타내고 마이크로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은 N이고 나노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P고 피코고요. 이제 요걸 일단 알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일 고 처음에 전기 쪽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이제 당황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P 값을 뭐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했는데 야가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킬로와트가 3승을 곱해야 킬로와트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킬로가 와트의 3승이기 때문에 그죠? 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가변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와트에서 요렇게 갈라 그러면 10의 0승근이 1이거든요. 여기에서 무조건 빼거든요. 빼는데 키로가 얼마예요? 3승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C값 계산할 때 C값을 계산하면은 4파이 엡실론 R 요거는 이제 파라데이인데 요걸 마이크로 파라데이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6승을 곱해야 마이크로 파라데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은 0승근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뺍니다. 무조건 빼는데 마이크로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다?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이 단위 환산이 안 되면 그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위 환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시험에 반드시 다른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서 당연히 단위 환산을 하게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될게 뭔가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입실론, 이타, 세타, 그다음에 람다, 뮤, 파이, 시그마, 요걸 화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책 보면 화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정식으로는 화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다음에 오메가. 요거는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 그 전기 이론이나 전기 공학을 공부하실 때 당연히 이 단위 부분에서 가지고 요 환산하는 거하고 로마자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